인간은 고유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 창의력, 다양한 지식들을 연계하는 능력들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 다 꿈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갈 건데 이때 인공지능을 이해한다면 그 인공지능은 좋은 친구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참여했습니다. 우선 LG 디스커버리 랩의 모든 교육은 무료 교육입니다. 저희가 실비도 받지 않고요. 무료로 진행하는 순수 공익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공지능 기술이 변화시킬 미래 모습을 청소년들이 이해하고 자신들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교육기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인공지능을 잘게 쪼개고 대미까지 덧붙여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노고가 들어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영역에 집중해서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LG가 요즘에 집중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그런 전문 과학관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회가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가는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또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변화해간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인공지능은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같이 그러니까 공존해야 될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공존할 기술들을 이해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LG의 인공지능 연구원들, LG재단의 청소년 전문가들이 같이 협업해서 만든 교육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LG 디스커버리 랩에서 보여지는 기술들은 어느 책 속에 있거나 어디 TV 속에 있는 기술이 아니라 직접 LG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기술을 분해하고 각 기술들을 아이들이 알 수 있는 용어라든지 어떤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접근성을 높였고요. 학교에서 받는 진로교육이나 AI 교육, 자율주행 교육은 보여주기에 급급해서 그냥 키트, 조립 이 정도로 끝났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살아가야 할 인공지능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자기가 그 인공지능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서게 될지를 가르쳐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바꿔갈 미래 사회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것, 그리고 그 사회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적어도 인공지능이 어떤 원리인지 그 인공지능의 기초 소양을 쌓아가는 것을 가장 큰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온 학생들이 모두 다 인공지능 기술자가 되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연구원님들 그리고 또 다양한 계열사에 일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 수업이 진행될 때 학생들의 그 약간 반짝이는 눈동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뿌듯해요. 잠깐이라도 그 찰나의 순간의 반짝임이 저를 되게 힘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공익을 목적을 위해서 나의 기술, 나의 생각, 내가 만들었던 어떤 인공지능들이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부분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산업 현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형태의 과학관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뿌듯하고 같이 만들어주신 우리 LG의 계열사분들도 보람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육 콘텐츠라는 것 자체도 좀 신선했고요. 청소년들한테 그런 거를 줄 수 있는 경험을 그것도 저한테도 좀 새로운 경험이라서 좀 뿌듯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도 계속 변화를 할 거고 LG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세상에다 내어놓을 거예요. 그것들을 가는 부분들을 다시 또 우리나라의 교육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는 것 이런 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